좋아요와 구독하기. 여행 파괴하고 빨리 주무세요. 아니 나 거의 다 깼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이제 와서 포기하라니. 이제 와서 포기. 저건 뭔데? 아 저거 막 붙잡히고 그러나봐. 나 이거 밀랍 안 먹음 아, 안 담갔으면. 그래 룩을 포기하더라도 공략이 쉬워진다면 뭐 이런 거 포기할 수 있지. 문 여는 거 이쪽이 없고.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 2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땡님 내일 출근할 때까지 하시네. 뭐 언제까지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깨면 바로 자야죠. 쐐기석 비밀 땡큐. 얘네들한테 막 밀랍 안 담그면 계속 붙잡히는 거 맞지 이거? 아까 그 주교는 어디 갔냐? 일반 잡무파된 그 주교 자식 어디 갔어? 깔끔하고요. 아 저기 있군요. 저 2층에 있나보다 지금. 근데 저 밖에 아이템 보이는데? 아이씨 짜증나네. 저기가 어떻게 가는 것이냐 모르겠다. 기아는 뺐죠 저기. 아 여기 사다리 올라가는 길 있네. 어? 아 시간 제한 있어요 이거? 아 그렇구나. 아 시간 제한 있었구나. 어 찾았다 찾았다 요 녀석 찾았지. 롱롱롱롱롱 몇 대 맞더라도 그냥 풀딜 넣을게요. 또 딴 데로 이동하나봐.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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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자의 촛대? 땡큐 좋은거 먹었네. 아이템이 여기 많네요. 일단 아이템들 길 찾는 것보다 아이템 아이 뭐야 아이템들 먼저 아이템들 먼저 뭐야 이거 죽인 거였나 내가? 이건 못 푸시네? 찾았다. 이 쓰레기 교도하지마. 쓰레기 석덩어리 하나 더 땡큐. 어 밀라 풀렸다. 다시 당구 가야겠다.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어! 어 안 죽었어. 오 웬일이야. 밀랍을 어디다 담그는 거였더라. 쟤 도망다니는 거야 지금? 싫어요? 아이 적당히 안 할래? 위쪽으로 갑시다. 밀랍 풀렸네. 쓰레기석 덩어리 하나 더. 아래쪽으로 가서 뭐 가는 데가 있군요. 올라간 데가 다시. 밀랍을 우수 담궜더라. 주쪽이었나? 밖이었나? 밀랍 여기 아예 처음인데요? 큰일났네. 지금 일단은 저거 귀한 타면 난리 나거든요. 아 저기 세이브하면 난리 나거든. 처음부터 뭐 다시 다 잡아야 돼. 아 일단은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갔다가 밀랍을 아예 밖에서 했었나 내가? 아 나 기억이 안 나. 멘탈이 날아가서. 아니 밖에서 담갔어요? 어디서 담갔어요 제가 밀랍을? 저 있다. 어 찾았다 찾았다. 내부에 있어. 밀랍은 내부에 있어. 밀랍은 내부에 있어. 밀랍은 내부에 있어. 땡겨 기억해. 밀랍은 내부에 있다. 밀랍이 짱이야. 땡큐. 자 올라가서 조지 돌아가겠습니다. 저 주교 새끼 먼저 저 잡아줘야겠죠? 노야 결정의 노야 먼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가 보스몹이었던 니가 여기 와서 이런 요런 대접을 받고 있는요? 녀석? 어디 갔는요? 안 보이는데? 저기 있다. 찾았죠? 끝났죠 이거? 끝나버렸죠? 잡목들 처리해주고요. 피해주고요. 어? 뭐야 너 아닌데? 에반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저기? 일단 쟤 죽이면 한 번도 한 번 안 나올 거 아니야. 어차피 싹 죽이고 한 바퀴 돌아야겠다. 아 동상 걸렸다. 동상 걸렸다.
좋고요. 볼게요. 이쪽이 아닌가? 아, 뒤에 있어? 아이, 잡부들 많네.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굴러다니고요. 거의 베인충이죠? 떨어지면 안 되나? 아니, 쉽진 않겠다. 떨어져야 되나? 잠깐만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저기? 아,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야, 여기 사다리에 있을 때는 이거 데미지 안 들어오는구나. 좋아져. 상실있어. 간다! 형 간다! 너 마지막이야, 기도하고 있어. 다음 생에 꼭 착하게 태어나라. 빠세이! 죽였어. 와, 내가 이렇게 죽다니. 김어띠. 기분 좋아. 저기가 저렇게 가는 거였구나. 떨어져도 돼. 진행하다 보면 조그만 밀랍 하나 더 있어. 여기 처음 보는 맵. 어, 잠깐만. 이제 이걸, 이거 못 내리나? 위층에 숨겨진 몸 잡으면 갑옷 세트죠? 못 내리네. 일단 여기 있는 아이템 싹 다 먹고 싶거든요? 아, 잠깐만요. 저 위쪽으로 가면은 못 먹으니까. 원반 엘리베이터라고? 못 타는데? 탈 수 있나? 이거 원반 엘리베이터야? 아, 이게 작동이 되네. 숨겨진 벽 뚫으면 돼. 일단 원반 먼저 먹을게요. 원반. 원반이 급하니까요. 원반 엘리베이터라 여기가. 여기 쇼컷이네. 그지? 일단 문부터 열고. 어? 아닌데? 뭐지? 레버를 당기면 되나? 이거 레버 당겨요? 레버 당기는 것밖에 없는데. 그냥 쇼컷이네, 쇼컷. 원반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쇼컷이네. 에헹. 문을 열긴 열었는데. 아, 이 길 진짜 까다롭네. 일단 머리나 한번 담그고 갑시다. 처음으로 돌아온겨? 땡큐. 나 지금 처음으로 돌아온거? 대헷. 몬스터를 많이 죽여놔가지고 괜찮아. 하, 보자 보자 보자. 아까 내려온 김에 아이템이나 먹고 가자. 아이템들이나 어디로 갔더라. 여기를 올라가려면 일단 여기서 아이템 하나 먹고, 온 김에 아이템 먹고 갈게. 온 김에. 좋고요. 온 김에, 어, 밀랍 하나 더 있다. 밀랍 당구 갈게요. 오, 플랫백. 밀랍 당구 한번. 좋아요. 1층서 여기 오는 쇼컷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좋고요. 밀랍 담갔고요. 1층샷 여기 오는 쇼컷 열었으니까 뭐 죽어도 딱히 상관없는데 지금 돈을 많이 먹어가지고 죽으면 안 되겠네요. 자자자자자자자 아이템 일단 싹 다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먹고, 아이템 놓칠 수 없지요. 여기죠? 이 아이템 먹는 공간이 찾았어. 하나도 놓칠 수 없다. 아, 근데 쓸모 없는 나한테 그다지 쓸모가 없네. 자, 저것도 가가지고 보석 떨군 놈도 조져주고요. 내려간다. 아, 그냥 저거 버리자. 귀찮다. 에이씨, 아이템 왜 이렇게 많아. 아까 갔던 길로 다시 가면 되겠죠? 가자 가자. 버립시다. 그럽시다. 그럽시다. 올라갑니다. 다시. 자, 밟아놓고 내리면 되겠죠. 똑같이 밟으면서 내리면은 내려가 있겠죠. 여기. 좋아요. 이쪽 올라갑니다. 이쪽이 진행 방향인 것 같으니까. 맞죠? 진행 방향.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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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같이 칼같이 깔끔하게 빨리 굴러주고. 그렇지. 쏠 줄 알았지. 예측치한 오지구요. 지렸구요.
오지구의 지리구의 상자 이거 미미기도 확인하고요. 아니네요. 열어주고 대서구의 에스파 표단계 불사자표 쪽 한 게 있어요. 와우, 여기서 무조건 찾고 갑니다. 에스파 편에다 불... 아 그럼 무조건 먹고 가야겠네. 아 실화야. 아 시끄러워. 어우 쉬어. 답답. 에스파 편에다 불사자 표쪽이 있단 말이야. 여기 무조건 먹어야 돼. 무조건. 아 난이도가 높은 문명왕 공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어디서 쏘는데 애들이. 어디 있을까? 원반도 찾아야 돼요. 원반 저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됐고요. 뭘 먹었는데 뭐 먹었는지 몰라. 살점을 배운 반지. 어 뭔가 막 반지들 더 위에 있어요. 어 위쪽으로 갔다가 없 못 찾으면 다시 내려오면 돼요. 못 찾으면 내려오면 돼. 완전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밖으로 탈출했네? 자, 사다리 타고 잠깐 아래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뭐 보스 잡고 찾아도 되고. 오. 가고 있냐? 조져 줍시다 여러분들. 천천히 천천히 느긋하게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즐기고 오 예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자 오지 한번 들어와. 들어와봐 들어와봐. 컴온 방패 올렸어. 가드 올렸어. 들어와도 돼 이제. 내가 한번 때려줄게. 오케이. 아이씨 더럽게 하네. 님 그럴 거임? 또 막는다고? 똑같은데? 저거 마이 프레셔스 닮음요. 됐어. 죽였어. 안 죽었어? 왜 안 죽었어? 뭐야? 죽였는데? 빠세이. 죽였는데 왜 안 죽어 이거? 와 이씨 애지간히 안 죽어. 아무것도 안 죽은 거지놈. 거지 녀석 같으니라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지 녀석. 석석석 쏙 이쪽. 아, 내가 어느 쪽으로 왔더라. 저쪽으로 왔구나. 이쪽으로 한번 가보고. 어, 길이 이어져 있어요 이쪽으로. 좋네요. 길이 맞을. 아 또 있어. 씨. 귀찮은데. 아이템 먹고 쬐까? 귀찮다. 어, 죽어보소 뭐. 아이템을 먹고 잽시다 여러분들. 괜찮으니까. 오, 이거 낙사? 낙사나. 이거 어디요? 아이 가골들이 죽일까? 죽이자. 짜증난다. 아니야 그냥 갈까? 이쪽이 내가 온 길 아니야 이거? 온 길인 것 같은데? 어, 맞네요 온 길. 아 이쪽으로 못 가요. 더 먹을 만한 게 있을까 여기? 저쪽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고 있으면 죽여야겠다.
죽여버려야겠어. 아래쪽 뭐가 또 있는데? 이쪽으로 떨어져도 뭐 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가고일 바보 됐다고? 그냥 놔둬도 되나 저렇게?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지금.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발 불사자의 뼈조각이기를. 아 또 세게 섰단 말이야. 롱소드 플러스 9 되겠.. 아 내 놈? 내 녀석?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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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형님. 사랑해요. 자 스태미나 채우고 올게요. 오오 죽겠는데 이거. 잘못함. 오우씨 위에서 뭐 쏘는 애도 하나 있네. 불사자 뼈조각 근처에 있어요. 아 여기까지 근데 어떻게 오지? 큰일이네. 여기 맵 너무 크다. 이게 거의 마지막 일반 찾기 어려운 맵 아니에요? 거의 마지막? 6이었던가? 아 나 기억 안 난다 또. 일단 직진? 일단 밀란 묻히고 하자. 일단 직진인가? 저게 쇼컷 아닌가? 방금 전에? 아 강북천신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저쪽 위로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이쪽 위로. 아씨 오른쪽 엘리베이터. 레바가 있었나 여기? 아 레바가 있었구나. 저 아이템 먹고 가죠. 저게 그런 걸 수도 있잖아. 불사제 뼈조각 같은 거. 에스파 편이나. 저 먹고 가고 싶어. 이걸 먹고 갑시다. 저 눈에 띄는 거. 저걸 놔두고 그냥 갈 수가 없다 나는. 저 왼쪽으로 어떻게 가는 거냐고 도대체. 난 모르겠다고. 목이 있다 그지. 이 왼쪽. 왼쪽으로 어떻게 가는 거냐고.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이쪽으로 통하면 되나? 이쪽 아니고. 머리 담그는 곳에 숨겨진 길 있다고. 여기 이쪽에? 여기 있어? 조졌고요. 아, 지연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결정 보석. 머리 담그고. 여기 숨겨진 길이 있어요? 히든 루트가 있단 말이야? 머리 담갔어요? 결정 보석 어디다 쓴? 저 뼈쪽 아니에요? 숨겨진 루트라 이쪽으로 하는 건가? 왼쪽에? 이은가? 오. 들어오긴 했는데 이쪽인가? 이쪽인 것 같긴 한데 그죠? 이 사이로 못 지나가네요? 아 이거 양초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일부러 숨겨진 길이 있다는데 좀 더 헤매보라고. 알겠습니다. 이 부근에 있는 거예요? 이 부근에? 여기 말고? 이 부분에 왠지 여기 이쪽인 것 같은데? 넓은 데로 나와 싸우자. 야 디잡하게 빨리 와. 빨리 와 일로 와. 여기 좀 넓다. 일로 와 일로 와. 컴온 컴온. 여기 맞아요? 오케이. 아이씨 방어를 벌써 했네. 나와 일로 나와.
아이, 뭐 담아줘. 야, 너 그럼 자꾸 그럼 물약발로 잡는다. 빡치면. 형이 빡치면 물약발로 잡는 수가 있어요. 뒤잡을 당해주지 않으면 물약발로 잡을 테야. 이 새끼 안 되겠다, 이거. Come on! 눈을 떠라. 눈을 떠라. 눈을 떠라. 물약발로 잡아줘. 넌 몬스터고 난 사람이야. 넌 몬스터고 나는 사람이야. 난 무한물약, 너는 몬스터. 아이씨. 짱나게 하고 있어. 여기만 지나면 금방이에요. 본편이 이 정도 90%.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많이 왔어. 내가 간다는 길이 어디였지?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쪽인가? 아하. 에이, 기껏해야 뭐 쓰기석 덩어리구만. 씨. 그래도 뭐 먹었으니까 뭐 찝찝한 거 없어졌네요. 이쪽에도 뭐 하나 있고요. 결정의 성령? 결정의 성령은 뭐 하는 것이지? 결정의 성령이라. 아까 마법사 잡던 사다리 위에 투명벽이 있어요. 아, 마법사템이요? 고맙습니다. 마법사템이었구만. 거의 다 왔습니다. 이쪽이 아니고? 나 못 나가겠는데? 여기 어디야? 아, 이쪽이구만. 자, 밀랍 한 번 더 담그고 갈게요. 아까 마법사 사다리? 신앙 지능템이야. 와, 근데 모르는 게 없으시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템은 다 먹었어요. 템은 다 먹었으니까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약 걸 땐 상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벌써 3시 반이야. 뭐? 역시 난 편하게 행복해. 이쪽인가? 여기? 마법사 있는데? 이 뒤쪽에 뭐 히든 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와, 깜짝이야. 오우 씨. 아우 씨발. 아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이쪽이 아니고 다음 층에 다음 층. 바닥에서 손 나오던 곳이라고요? 바닥에서 손 나오던 곳. 그 어디였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밀랍 담그고 일단. 좀 더 올라가요? 오케이. 아, 큰 다리? 몰라, 몰라. 여러분들 그냥 설명한 대로 갈게요. 몰라 몰라 어딘지. 와 진짜 근데 여러분들 없었습니다. 이거 못 깼겠다. 아니 보스몹 잡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길을 못 찾아서 못 깼겠다. 절대 못 깨다. 지금 생각하면 해도 깝깝해요. 길 찾, 나 혼자 길 찾을 생각하면 진짜 깝깝해. 아 적당히 해라. 하 피곤하다. 와 짱나네. 아, 내 정신력을 갉아먹고 있어. 이 잡몹 새끼들이. 아, 씨.
여기서 직진해서 오른쪽이었던가. 맞네. 직진해서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엘베 타고 가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아이템 먹을 게 딱히 없으니까 그냥 올라갈게요. 바로 위쪽으로. 전번 무시하고. 이거 밟고 내려야죠. 그래야 다음에 편하니까. 정리정돈의 중요성, 그렇죠. 밟고 내려야 된다는 거. 아이템 싹 다 먹었어요. 안 먹은 거 하나도 없이. 찝찝한 거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올라갑시다. 올라가자. 위험한데? 여기였던 거야, 아까? 거기가? 죽을 것 같은데? 유였던가? 아, 밀랍을 먼저 받고 왔어야 되는데. 괜히 무리했다. 아, 큰일 났다. 멘탈 날아갔어. 자, 정리하고 생각합시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는데. 길만 찾읍시다. 아, 뭐야. 아이씨. 이거 아니죠. 이쪽, 아, 이쪽 아닌데? 아니, 지금 불사자의 뼈조각이랑 그 에스트 파편만 먹으려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불사자 뼈조각, 에스트 파편 두 개. 아까 여기 다시 왔거든요. 왔던 자리, 그 가고일 있던데? 여기 전인가? 얘 전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뭐 먹으러 가는 거야? 아, 이 길로 지뎅이가 나온다고? 일단 진행. 좀 더 가야지 불사자 뼈조각 나온다는 거죠? 에스트파 편이랑 가봅시다. 그 다음에 그 원반이랑 옷 생기면 다 팔아버리라고. 알겠습니다. 창 쓰는 가구일 오른쪽? 아이템 안 먹은 거 있다고. 뭐 에스트파 편이랑 그 불사자 뼈조각 같은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일단 이쪽으로 가서. 여기 아니고 이쪽인가요? 쐐기석 덩어리. 일단 롱소드도 풀강 해놔야겠다. 이쪽으로 일단 가고. 왠지 이런 것 같은데? 어! 불사지 표정 하나 먹었다! 찾았다! 오케이! 와사바리 걸어버려. 좋았어. 저쪽 반대편 뭐 하나 더 있네. 굿! 잠불까지 획득! 좋구요. 길 찾았어요? 아, 이쪽도 길 맞아요. 오케이. 이제 삼형제 앞이야. 여기 사다리 내려서. 오케이. 내려간다. 사다리 내리고. 사다리 내려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반대편으로 가나? 내려가면 돌아가는 거야? 아, 쇼커 들어오는 거라고.
아까 방금 전에 거기를 다시 가야 되네. 그러니까 사다리 아래에서 쇼커 뚫어놓고 이제 가자는 거죠. 오케이, 알았어. 느낌 알았어. 뭔 느낌인지. 이쪽 길 기억했고요. 어이씨, 저주 저주. 물량은 7개. 빌랍 쓰고, 아까 그 가고 있는 쪽으로 다시 나가요? 이쪽인가? 저쪽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쪽 처음 보는데? 이앞 3인조 주위. 어? 3인조 있대. 3인조 있다는데 여기? 한 마리씩 유인해 잡을 수 있나? 없는데 아무것도? 오오! 천천히 유인해 잡을 수 있나 이거? 안되겠다. 셋 다 애드놨으니까 그냥 활쏘네 먼저 조집시다. 마법사 먼저. 항상 마법사 먼저. 한 바퀴 더 돌고요. 와씨, 너무 아픈데? 아, 네, 이씨, 이런. 어? 와! 패닉 싫어요? 끝까지 가볼게요, 일단. 패닉 싫어하냐? 왜 따라오겠지? 아이씨, 아프네. 쭉 가볼게요. 여기 어딘데, 여기는? 여기 어딘데? 일로 가면 저기 왕자로 가는 건가? 여기 어딘데? 니네 누군데? 나 몰라, 니네 누군지. 나 갈게, 그냥. 아, 왠지 달려야 될 것 같아. 달려, 그냥! 모르겠다, 그냥 달려. 야, 문 일단 열어놓고. 겁나 무섭네. 빠세, 빠세! 어디, 어디? 오른쪽 뭐가 있어? 엘베, 엘베? 엘베, 뭐야, 이거? 여기 쌍왕자야? 아. 질리지도 않고 덤비로 왔느냐. 갑자기 보스 뭐? 싫어요? 아니, 다 무시하고 달렸어. 잘 왔다, 불 꺼진 재. 내가 쌍왕자, 내가 준보스니라. 나는 왕이 되지 않으리라. 쌍왕자 근데 어려워요? 백의 승이란 사명도, 왕의 열통도 이젠 질렸다. 의립나요? 그러니 귀공 또한 이제 쉬도록 하라. 팁 좀 줘요.